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은 38선 모든 전선에 거쳐 전면적으로 기습 남침해왔습니다. 방심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군은 초동대처에 완전히 실패하며 연달아 패배했죠. 북한군의 초기 목표는 미군을 비롯한 자유진영의 지원군이 참전하기 전에 한반도를 완전적화, 전쟁을 조기 종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을 빠르게 끝내고 싶었던 북한은 대규모 진군과 예리한 기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전쟁 수행 능력이 집중되었다고 여겨지는 서울에서 수원에 이르는 지역을 최대한 빨리 점령하려 했습니다. 북한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는데 먼저 북한군 1사단, 3사단, 4사단, 대고 땅크여단을 서울로 남하시키면서 국군의 주력을 서울 이북에서 격파합니다. 그 다음 한강 남쪽으로 후퇴하는 북군의 퇴로를 차단해 섬멸하려 했는데 북한군 6사단이 개성에서 남하해 25일까지 한강 도하를 한 다음 이후 김포, 영등포 등 서울 서측방을 타격하게 했고 북한군 2사단은 25일 오후까지 중부 춘천을 점령, 27일까지 서울 동측방에 진출해 완전히 포위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제12 모터사이클 연대로 빠른 우회를 통해 27일까지 수원을 점령, 퇴로 차단, 12사단이 홍천, 횡성, 원주를 점령하며 수원을 향하는 모터사이클 연대를 엄호하고 수원으로 재집결할 국군을 다시 한번 포위해 국군 전력의 9할 이상을 섬멸하는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이 계획대로라면 북한군은 수원, 원주, 삼척성까지 단 5일 만에 진격하게 됩니다. 북한군은 이 같은 전쟁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전력을 대폭 증강했습니다. 개전 무렵엔 2,800문의 각종 포, 300대의 기갑전력, 226대의 전투기와 전폭기를 비롯해 약 20만의 병력을 보유하며 모든 부분에서 국군을 압도했습니다. 그나마 차이가 덜한 부분은 병력이었는데 그 병력마저도 국군의 병력이 북한군의 절반 수준이었죠. 이렇듯 압도적 전력을 보유한 북한군은 순식간에 나약한 국군을 쓸어버리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론 아니었습니다. 북한군의 작전은 개전 직후부터 개판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정면으로 남하하며 서울을 공략한 북한군 1사단, 3사단, 4사단은 26일 일정부를 점령하고 계획대로 서울을 노렸는데 28일 새벽부터 서울 공략을 시도하긴 했으나 퇴각하는 국군을 추격하지 않는 실책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대구 땅크여단은 6월 30일에서 7월 1일 한강도하를 시도하는데 이 과정에서 병력의 35%가 부상을 입거나 전사하는 등 큰 손실을 입었고 4일에야 도하를 완료했습니다. 서울 서측방을 담당한 6사단은 25일 한강도하에 성공했어야 했는데 6사단은 장비 부족, 장교와 병사들의 훈련 미비, 미군의 공습으로 인해 28일이 되어서야 도하에 성공했고 영등포엔 30일에 도착했으며 7월 3일에야 점령합니다. 서울 동측방을 담당한 북한군 2사단은 더 처참했습니다. 25일 춘천을 찍고 27일까지 서울 동측방에서 국군 주력을 위협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국군 6사단의 방어전에 발이 묶여 서울 동측방은커녕 춘천마저 온전히 점령하지 못했죠. 수원 점령을 엄호해야 하는 북한군 12사단 역시 국군 6사단의 발이 묶였는데 27일까지 수원은커녕 6월 30일에 홍천을 간신히 점령했고 횡성과 원주는 7월 2일이 되어야 점령했으며 엄호는 더욱 늦어졌습니다. 당연히 27일까지 수원을 점령해야 했던 모터사이클 연대의 임무 역시 실패했고 수원은 정면에서 내려온 3사단, 4사단, 대고 땅크여단에 의해 7월 4일 점령됩니다. 이렇게 북한군이 계획했던 기동작전은 시작하자마자 실패했습니다. 당시 북한군 고문으로 활동한 소련의 라주바예프는 후일 작성한 보고서에서 북한군의 초기 작전 실패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먼저 북한군은 부대의 전투 지휘를 평양에서 직접 계획하고 실행했는데 군단 및 군급 지휘부가 없어 각 사단이 평양의 총참모부의 지휘를 직접 받는 비효율적인 구조를 가졌고 이런 와중에 통신 장비가 부족했습니다. 또한 각급 참모부의 준비가 불충분해 일부 단위부대 지휘관은 1일에서 2일 동안 예하부대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할 정도였고 다수의 장교들은 창의성이 없어 상급 지휘관의 명령이 없을 경우 아무것도 안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했다고 합니다. 특히 서울 점령 후 각 부대는 극단적으로 이연됐는데 개별 지휘관들의 임무 유기로 적들은 한강도하 및 교량 파괴, 남쪽의 방어선 구축에 성공했다고 작성했습니다. 한마디로 현당 지휘관이건 후방 참모부건 이게 전쟁하는 군대가 맞냐고 평가한 것입니다. 심지어 앞에서 말한 통신 문제는 진짜로 심각했는데 전쟁 개시 후 하루가 지난 6월 26일 슈티코프의 보고를 보면 전투 개시 후 북한군 총참모부는 단 하나의 사단과도 공고한 통신을 하지 못했다 라며 첫날 전투 지휘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해안에서 전투 중인 경비 1여단, 홍천을 공격하는 12사단과 연락 두절 상태다 라고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또한 북한군의 지휘참모들은 전투 경험이 없어서 소련 군사고문단의 철수 후 형편없는 지휘를 반복, 포병과 탱크 운용 또한 엉망이며 통신은 두절됐다 라고 말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초반에 작전이 꼬여도 이를 수습하고 수정할 전방지휘가 불가능했습니다. 북한군은 7월 3일이 되어서야 군단 및 전선사령부, 군사령부를 창설하며 5일부터 효율적인 군단지휘가 가능해지는데 이미 국군 주력은 후퇴한 다음이었습니다. 지휘체계뿐만 아니라 장교들의 수준 역시 처참했습니다. 북한군 2사단장 이청송은 황포군관학교 출신으로 당시 북한에 몇 안 되는 현대전의 경험자입니다. 그는 소련군에 입대해 국제여단 소속으로 독소전에 참전한 경력이 있었고 빨치산 출신이 대부분인 북한군에서 많은 기대를 받았죠. 하지만 결과는 춘천전투였습니다. 국군 6사단의 우주방어에 막혀 사단전력 절반을 말아먹으며 개전 이후 문자 그대로 북한군 대전략을 개판내는 데 일조하며 사단장에서 해임당했고 북한은 후일 이청송을 전쟁을 망친 주범 중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다른 장교들의 상황 역시 대동소이했습니다. 초급 장교의 경우 실전 경험을 보유했다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기도 했지만 사단장, 여단장 등 고급 장교의 경우 소련 고문관들의 조언이 아니면 제대로 부대를 운영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7월 초 전선사령부 참모장 강건은 김일성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소련 고문들 없이 부대를 지휘할 능력이 없다. 따라서 고문들이 동행하지 않으면 내가 서울로 가봐야 의미가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강건은 북한군 안에선 그나마 실전 경험이 풍부한 축에 속했지만 그 역시 비정규전과 소규모 전투 경험만 풍부했을 뿐 대규모 부대를 운영하고 조율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또한 진격이 더뎌지는 마당에 이를 관리해야 할 고위직인 민족보위상 최용건은 후퇴하는 국군에 대한 추격 지시를 내리는 대신 사령관의 전투 성과를 경축하는 축하연을 베풀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국군이 후퇴할 시간을 벌어준 셈이 되었습니다. 최용건의 무능은 김일성마저 격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전차부대 운용 방식 또한 개판이었는데 적의 방어선을 빠르게 돌파하며 정밀한 기동을 보여야 하는 전차부대를 보병의 보조부대로 사용했고 당연히 진격 속도는 보병의 속도에 맞춰져 하루 14km를 진격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구데리안의 부대가 1일 62km, 해튼 사단이 1일 48km를 진격한 것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초라한 숫자였습니다. 또한 좁은 길을 일자로 진격하는 실수를 자주 저질렀는데 연합군의 반격으로 선두 탱크가 파괴되면 뒤따르는 탱크 역시 기동이 불가능해지고 이렇게 기동을 멈춘 탱크는 공군의 좋은 표적이 되기 일쑤였습니다. 7월 조치원에선 이 같은 이유로 5대의 T-34가 파괴됐습니다. 도하를 위한 장비와 병사들의 훈련은 더욱 부실했습니다. 소련군이 도하 교범과 훈련을 지원하긴 했지만 애초에 훈련을 위한 장비마저 부족했고 이것은 개전 초기 도하가 늦어지는 원인이 됐습니다. 북한군 2사단의 경우 6월 30일 팔당리에서 한강 도하를 실시했는데 7월 3일까지 포병차 단 두 대만 도하에 성공했고 도하 중에 미군의 폭격으로 자주포 도하는 실패했습니다. 사실 미군이 아니더라도 장비 부족으로 도하는 불가능했습니다. 이후 2사단은 4일까지 사단 전력이 어느 정도 도하에 성공하지만 가장 중요한 자동포 30대와 연료, 탄환, 자주포 등이 도하에 실패하며 진격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진격을 거듭할수록 보급 문제도 심각해졌습니다. 초기 작전에 성패를 결정하는 3사단마저 포탄 보급이 원활하지 않아 공격을 중단했을 정도였는데요. 보급 역량 자체도 부족했지만 기껏 보급 물자를 준비해도 미군의 공습 등으로 파괴되거나 도하 장비 부족으로 인해 제때 현장에 공급하지 못했습니다. 북한군 2사단 자주포대대에서 작성된 보고서는 당시의 열악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8월 23일 외곡리, 자주포를 움직이기 위해 휘발유 412리터가 필요한데 150리터밖에 없습니다. 9월 2일 여부리, 보병 총공격을 실시해 약 100리 전진했지만 자주포는 도하 문제로 은폐해야 했습니다. 2일째 도하가 안되고 있고 휘발유는 약 100리터뿐 310리터가 부족합니다. 이 상태로는 80리밖에 움직이지 못합니다. 9월 3일 어유리, 자주포가 도하 후 행군 도중 휘발유 부족으로 정지했습니다. 부대장이 사단 지휘처에서 휘발유 두 드럼을 보충받았지만 열 드럼이 더 필요합니다. 9월 9일 성산리, 휘발유도 포탄도 없어서 화력 지원도 어렵습니다. 9월 11일 성산리, 자주포 포탄이 한 대당 10발밖에 없습니다. 사단 후방에도 포탄이 없기 때문에 보충하지 못합니다. 각 자주포의 휘발유는 10리터씩밖에 없습니다. 9월 12일 성산리, 휘발유 5드럼과 포탄 150발을 공급받아 자주포 3대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투 후 계속 공급받을 포탄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장교들의 처참한 수준은 앞에서와 같은 훈련 부족, 장비 부족,
보급 부족 문제와 엮이며 압도적 우위에 있던 병력과 전투력도 망가뜨렸습니다. 북한군은 미국의 공습과 반격에 대해 효과적인 대처에 실패하며 7월 말에 이르면 5만 8천여 명의 병력을 손실하고 8월 5일경엔 총 병력이 6만 9,100여 명만 남습니다. 운용 가능한 장비 역시 감소해 개전 1개월 만에 병력과 화력이 3분의 1로 급감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안동 전역에 배치되었던 북한군 13사단은 그 손실이 너무 컸기 때문에 병력의 8할을 남한 지역에서 보충한 병력으로 채웠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북한군 전반에 나타났고 많은 병력을 강제동원으로 충원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훈련 상태는 처참하던 북한군의 훈련 상태보다 더 열악했습니다. 북한군은 낙동강에서 국군에게 최후의 일격을 꽂아야 할 상황에서도 장비 부족과 보급 문제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북한군이 자랑하던 자주포조차 다르지 않았고 개전 초기 국군을 무력하게 만들었던 탱크도 미군의 항공 공격으로 대부분 파괴된 후 보충되지 못했죠. 북한군은 이미 낙동강 전선에서 모든 공세 역량을 소진했다고 해도 될 정도로 상황은 개판 그 자체였습니다. 한편 국군은 초전의 혼란을 재빨리 수습해 침착하게 낙동강까지 후퇴하며 성공적인 지연전을 펼쳤습니다. 앞에서 봤듯이 북한군이 낙동강 방어선에 도착할 쯤에는 국군과 미군의 방어선을 돌파할 역량을 소모한 이후였죠. 그리고 곧 낙동강을 돌파하지 못한 북한군에 엄청난 시련이 다가옵니다.